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아니 중고 거래를 통해서 좀 돈을 못 버는 게 맞나? 이 중고 거래는 그냥 자선 사업인가? 아닌데. 도대체 이 회사들이 먹고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왕왕 하면서 예.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떡하지 하다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예? 일본은 중고 거래로 인해서 상장한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냥 비상장도 아니고 상장사가 두 개 있어요. 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당근이랑 제일 비슷한데 이름이 지모티입니다. 지모티. 지모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지모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기준으로는 뭐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 플럭테이션은 있었는데 예. 그냥 시초가 상태로 그냥 쭉 가고는 있어요. 예. 일단 요즘 폭락 안 하는 게 어딥니까? 일단 뭐 폭락 안 하는 데 일단 가고는 있고 참고로 작은 회사입니다. 작아요. 아, 예. MAU가 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천만 명 정도 여기도 직거래 위주예요. 예. 직거래 위주고 주로 여기도 수수료 잘 안 받는데 여기는 시총이 지금 100억 N이니까 뭐 대충 요즘 한 사람은 한 900 원 정도 돼요. 되게 작은 회사죠. 어떻게 보면 예, 네. 당근은 3조인데 매출액이 아 이건 제가 원화로 환산하는 건데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매출액이 1년에 156억. 어떻게 보면 당근의 500억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39.2억. 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25%가 나옵니다. 예. 그것도 매년 22%, 22%, 25%. 규모는 작을지언정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윗단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사업 보고서에서 발췌한 건데 윗단에 있는 게 매출액, 아랫단에 있는 게 영업 비용이거든요. 네. 매출액이 점진적이지만 계속 성장을 해요. 점진적이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주로 여기 매출액도 아마 그 뭐야 지역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메인이긴 한데 끝단에 보면 이제 수수료가 스물스물 생기고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수수료거든요. 원래 네. 수수료 여기도 수수료 안 받는 회사였는데 네. 수수료가 스물스물 생기고 있어서 점점 늘어서 이제 분기 단위로 한 5억까지는 버는 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도대체 이익률이 왜 괜찮냐를 봤더니 이게 비용이 되게 플럭테이션 되게 심하잖아요. 예.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제일 연한 연두색이 인건비거든요. 네. 인건비가 항상 매출액 대비 대충 한 3분의 1 정도를 유지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두 배씩 늘어나는 경우는 근 5년 내에 없었어요. 없었고 광고비는 그때그때 필요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광고비거든요. 광고비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땡길 때는 확 땡기고 안 쓸 때는 아예 안 쓰고 예. 땡기고 안 쓰고 이거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을 하는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느낀 건 뭐였냐면 야 여기는 진짜 쓸 만큼만 쓴다. 즉 막 우리가 막 투자 물론 상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막 우리가 막 인건비를 막 해가지고 내가 거래량을 막 늘려가지고 내가 이 업계를 휘어잡겠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냥 대충 100에서 150억 벌고 그치만 절대 우린 줄어들진 않아 연에 한 10% 정도는 따박따박 성장해 그리고 매출액의 한 30% 정도만 급여 쓸 거고 더 필요하다고는 아우성 치겠지 안에서는 아우성 치겠지만 됐어. 우리는 매출만큼만 추가 고용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가고. 가긴 한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이 회사는 뭔가 차근차근 자기 힘에 맞춰서 이게 분수에 맞게 약간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매출은 이런 광고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나요? 여기는 이제 광고죠. 이건 수수료 안 받으니까. 지역 광고 매출이죠. 지역 광고 매출. 예. 예. 차근차근 올리면서 어쨌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당근 마켓이랑 제일 비슷한데 지모티가 그러면은 일본에서 중고 거래로 제일 잘하는 회사냐? 아닙니다. 거의 이제 중고계의 쿠팡이 있습니다. 일본에 중고계의 쿠팡이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메루카리라는 데예요. 메루카리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뭐 이거 숫자만 보시면 여기도 주가는 비슷해요. 이게 모자 코로나 예, 기간에는 다 비슷해요. 예, 근데 대충 이제 시초가 유지는 하는데 여기는 참고로 이익이 나죠. 이제 지금 이제 빌리언이니까 1,720억 엔이니까 조예요. 예, 예. 10원으로 따지면 1.7조의 매출액이 나오고요. 예. 10%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어이구요. 도대체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 그러게요. 왜 그러냐? 일단 봤더니 요 그림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이게 뭐냐면 아 우리 메루카리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여기 지금 GMV가 총 거래량이거든요. 예. 총 거래량이랑 MAU 늘어나는 걸 봐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2200만 유저가 우리 거를 쓰고 있다. 저거 당근이랑 똑같은 건데? 네. 당근이랑 똑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참고로 근데 왜 이익이 나냐면 수수료를 받아요. 10%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냥 거래액에? 그렇죠. 공인중개사들 중개수수료 받는 것처럼 받는다는 건데. 아, 나눔도 안 돼요. 나눔 무료 나눔 안 돼요. 왜냐하면 최소 거래금액이 한 3,000원인가 하거든요. 예. 이게 싼 거 팔아도 오케이인데 우리는 무료 취급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땅 파서 장사하나? 수수료 받아야지. 안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차이가 있냐면 주로 택배 거래합니다. 택배 거래하는데 네. 그 과정을 되게 단순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고 싶다. 거래를 하고 싶은데 뭐라 그러지? 내 물건을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건 올리면 되게 귀찮잖아. 귀찮지. 일단 파는 사람이 귀찮은 게 제가 볼 때 중고 거래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진짜. 팔기가 너무 힘들어. 사진 찍고 막 질문이 많으셔. 질문 엄청 많고 막 내고 들어오고 뭐 5,000원짜리 산다고 뭐, 막 계속 깎아 달라고 뭐, 택배비 빨 빼 달라고 그러고 막 시간 약속 지켜 놓고 막 안 오고 연락 안 되고 막 시간 됐는데 막 나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가는데 연락 안 돼요. 톡을 안 받아 막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그렇지. 네. 차 와서 저는 그랬다니 차 와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삥 내려서 여기 드라이브스루 갖다주고 기분도 나쁘고 5천 팔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게 이제 중고 거래를 하는 시장이 더 크게 확대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파는 사람이 신나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즐겁게 막 올려놓고 빠르게 팔래 판매되고 막 내고 없이 그냥 쿨거래 이루어지고 이래야지 사실 더 신나서 제품을 올릴 텐데 그런 경험 할 때마다 의지가 확 꺾인단 말이죠. 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씨 뭐 이거 그래. 이거 받자고 내 만 원 받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버려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아마 메르카리가 그걸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 띡 찍어 올리면 내고 없이 왜냐하면 이제 쿠팡처럼 올라가요. 제품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야 구매자는 메루페이를 이용해 사야 돼. 사야 되는데 뭐 내고 당연히 없죠. 이거는 플랫폼 딱 정해놓은 가격 이제 구매자가 정해놓은 가격이고 구매자랑 상담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냥 올려놓은 가격에 사느냐 막 안 사느냐 말고 오케이만 누르면 돼요. 오케이 누르면 이제 거래가 체결되잖아요. 그럼 내가 보내야 되잖아. 예. 그러면은 앱에 바코드가 하나 떠요. 예. 그 바코드 하나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을 가요. 그러면 하면 돼요? 편의점 찍어주면 편의점에서 당신이 뭐 이 상품이 이만한 박스에 여기서 보내 이렇게 받는 거네요. 편의점에서 알아서 해줘. 직거래를 못하게. 진짜 편리하게 돼 있네. 말 안 통하는 브라질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당근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언어도 필요 없고 그냥 딱 키워드만 이거 그래야 중간에 수수료를 떼지 안 그러면 만나서 직거래하고 마니까. 그러니까 바코드만 찍으면은 뭐 박스랑 해가지고 다 보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 같으면 수수료를 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래서 메루카를 60대 갔습니다. 60대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나의 어떤 그 주변 정리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60대면 쌓여 있는 물건이 집에 많지 않겠습니까? 계속 주변 팔아. 유행이 됐어. 60대의 어떤 주변 정리 아이템으로서 메루카리 내가 쌓여 있는 오래된 물건 사진 찍어서 띡 올렸더니 별다른 설명 없어도 팔려. 돈이 들어와. 이거 들고 와서 편의점만 가면 바로 보내준대. 사실 60대가 쓰기에도 UI가 되게 간편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60대가 들어오니까 거래량이 폭증하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쌓아놨던 뭐 금반지를 팔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비싼 걸 팔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도 굉장히 확대되고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10%를 수수료를 받을 만하네. 저기는 내 어떤 고통을 물론 10% 짱나지. 동네 하는 거는 같습니까? 동네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택배. 그냥 택배. 동네 하고 싶으면 지모티 가라 이거. 직거래 안 돼. 동네 하고 싶으면 지모티 가. 나는 우리는 우리 기업인데 돈을 벌어야지. 그냥 10% 내. 무조건 내. 그 다음에 서비스는 내 그 대신 확실하게 해줄게. 왜냐하면 유저가 많으니까 너 올려보면 지금 일본 인구 1억 명이니까 1억 명이 다 1억 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2,200만 명이 MAU고 노출되고 지역에 상관없이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금방 팔리는 거지. 요거는 번개장터나 약간 그런 컨셉을 따라한 것 같네요. 그렇죠. 비슷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당근보다는 이제 약간 번개장터 스타일의 약간 이 실제 택배 거래가 훨씬 잘 돼 있다. 중고 쿠팡 같은 거래가 잘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짜증나긴 하지만 이제 일본 유저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가 당연한 거야.
아, 사람을 안 만나고 편리하게 네. 보내는. 네, 10% 뭐 낼만 하지. 그냥 마냥 10%니까. 뭐 5만 원이면 5천 원 내서 짜증나겠지만 5천 원이면 500원만 내면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 괜찮네. 거. 네. 다 파는 거야. 뭐 배달 시켜서 콜라 받은 것도 갖다 팔고 다 되잖아. 그냥 질문이시죠. 네. 그러면 이거는 거래 양에 따라서 그냥 수수료를 딱 따박따박 얻는 구조니까. 네. 당근이 그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이 없어서 그렇지. 네. 그러면 그냥 동네에서 하실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우리가 택배 해줄게 대신 10% 내세요. 네. 그거 도입하면 되잖아요. 마냥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네. 일단은 뭐 그런 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을 뿐더러 예. 많이 모여 있어. 일본보다 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사람들이 예.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 만나서 결혼하는 게 빠르지. 그 지역만 찾아도 어느 정도 내 필요한 상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가 그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쉬워. 예. 그런 일단 단점이 일단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 사람 더 심하다고 해야 되나? 띄어먹는 거에 대한 그건 뭐 그거는 어디 검증된 건 아닌데 싫어하죠. 그리고 애초에 그 서비스가 올라온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이 뭐 수수료 받았다라고 기사 뜨면은 누구 뭐 어디 저기 대학에 있는 뭐 개발자 한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예, 야 예. 우리가 만들자 우리는 뭐 뭐야 감자로 만들어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경쟁이 이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치만 이제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메루카리가 압도적 1위 사업자란 말이죠 예. 압도적 1위 사업자가 확 이제 질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할 거야? 이 편한 걸 당신 안 집에 어차피 너 가만히 냅둔 빵원인데 이걸 팔아서 지금 만 원 받은 거잖아. 그렇지. 안 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데 안 할 거야? 예. 그걸 한번 딱 붐업이 딱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딱 소비자들의 뇌리에 아, 그치. 얘네들이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10% 내야지라는 게 어느 정도 박혀 있고 야.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들도 훨씬 편하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모델로 따라가면 나는 5%로 가야지. 나는 4%로 가야지.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다 같이 먹고 사는 거. 1위도 먹고 살고 2위도 먹고 아까 지모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작지만 뭐 되게 영업이익은 잘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작게 규모를 가져가도 이 산업 자체가 약간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느낌이긴 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1위 그 네, 사업자가 메루카리 네. 걔가 그 10% 수수료는 네. 파는 사람만 내면 되고 사는 네.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럼 무조건 좋지. 파는 그러니까.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팔면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거니까. 돈이 생기는 사람한테 줘야지. 예. 그럼 사는 사람이야 새 거보단 싸네. 그럼 예. 그냥 사면 되고. 센 사람은 그 택가 가격 보고 사면 되는 거고. 파는 사람은 어차피 돈 생기는데. 합리적인데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올리기만 하면 꼼꼼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 올려야 되는데 네. 올리는 사람이 그냥 사진만 띡 예를 들면 선풍기입니다 잘 돌아가요 올리면 도대체 뭐 모델명이 뭔지 네. 언제 사셨는지 네. 뭐 뭔가 문제가 되는 점 혹시 뭔지 그러니까 안 올려놓으면 묻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걸 이제 플랫폼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근 마켓을 그거를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으면 내가 대충 올리고 그냥 나머지는 다 당근 마켓이 알아서 인공지능이 네가 매수자랑 알아서 내 것도 다 해. 다 해. 나는 문 앞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거를 니들이 가서 택배로 보내든 매수자가 와서 가져가라고 하든 그것까지 다 해주면 나는 10% 내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해주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고거래가 이렇게 활황이 돼 30조가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예. 왜 스타트업이 돈을 못 벌었지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제일 큰 거는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예. 다 퍼줘도 한 4년은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타트업은 돈 받았잖아요. 사실은 투자 받으면 돈 쓰는 것도 의무거든요. 예. 투자자들한테 저 2천억 받았는데 올해 100억밖에 안 썼지롱 하면 그것도 혼나요. 예. 지금 그거 하라고 우리가 돈 줬는지 아냐. 2천억 줬는데 안 쓰고 막 채찍질 막 한단 말이야. 예.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올해 고용을 500억을 하고 나서 성장을 한 3배 했습니다.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거예요.
지금 작을 때 잡아먹어서 점점 이제 계속 싹을 틔울 거냐. 일단 덩치를 키운 다음에 잡아먹을 거냐. 고싸움인데,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을 때부터, 애초에 작을 때부터 이제 이거는 돈을 내는 사업입니다를 이제 보여주고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납득을 시킨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걸 알았으니까, 오케이. 그 어떤 심리적 저항에서는 한번 넘어가고 나면, 그건 그냥 당연한 거야. 예.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성장 곡선대로 가는 거야. 예. 근데 한국은 빨리 가고 싶다 보니까,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살을 찌운 거예요. 네. 아, 이거 10조짜리 시장, 20조짜리 시장, 30조짜리 시장, 일단 뭐 이익 잘 모르겠고, 일단 덩치만 키워서 거래 금액만 늘리면,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차원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돈 버는 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처음부터 돈을 번 게 아니야. 예. 그런데 유저 입장에서는 야 옛날이야 10년 전엔 안 그랬는데 작년까지만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수수료 내라고 그래. 수수료 올릴 때마다 저항감이 자꾸 세져요. 또 수수료를 또 갑자기 또 예를 들어 당근이 뭐 내년부터 우리 10%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예, 예. 경쟁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어떻게 올릴 거냐면 아마 만약에 당근이 수수료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1% 2% 3% 이렇게 끊어서 올릴 거거든요. 예. 소비자는 매달 기분 나빠. 아, 자꾸 올리니까. 한 방에 올리면 충격은 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시간 이후에는 예. 아이씨,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나 좋은 서비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 개발하는데 10% 내야지 그게 되는데 1% 2% 날리면 계속 열받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위축돼요. 고객 지표가 자꾸 떨어지고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디서 연착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히는 게 한국 스타트업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기 당근은 지금 창업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몇 8년. 년? 8년 됐는데 8년 동안 아직도 그걸 못 찾... 못 찾은 건 아니에요. 방향성은 저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네이버처럼 뭔가 이렇게 들어갈 만한 이유를 만들어지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뿐이지. 동네 포탈이 되려고 방향은 잡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시장, 쏠리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타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당근이 그렇게 선두에서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우린 난 돈 안 받을 건데 난 캐시 맞는데 이러니까 뒤에 있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 저긴 무료인데. 그렇지. 서로 그렇지. 제가 수수료를 물어줘야 나도 낼 텐데. 그렇죠. 나도 할 텐데. 저기가 우린 안 받을 건데 우린 광고 매출은 충분한데 이러고 있으니까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백천하 님이 네. 언더스탠딩 유료화는 네. 힘들겠군요. 그러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받아야 돼. 처음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미 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리즈 네. 단백질로를 많이 사주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안 된다는데 선형 네. 크리에이티브. 네. 네, 그래서 결국 성장의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뭐 네. 처음부터 돈을 받아서 등치를 키우느냐, 등치를 키워서 돈을 받느냐는 사실은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좀 아쉬운 면이 좀 많다. 돈을 좀 알겠습니다. 받으면서 커야지 예. 산업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좀 뭐 언제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걱정, 투자 시장과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